자, 오늘 로마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21절에 이제는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배운 사람이 없는가 별로. 그러니까 칼빈주의든 무슨 캐톨릭이든 여러 이단들이 나오고, 그냥 성경 있는 거 그대로 내가 다른 거 뭐 한 적 없잖아요. 성경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르치잖아.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못 들어봤던 것들이야. 왜 그래요? 이 성경을 나누는 걸 한국 사람들은 몰랐다. 모르는 거야. 다 똑같은. 이제는, 그러니까 초림이라. 그 초림 전에는 없었다 이거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야. 뭐 어린아이들도 쉽게, 그 국어, 한 5학년 수준이면, 5학년 국어 수준이면 이걸 아는 거라. 그쵸? 근데 신학 박사고 무슨 사람들이 이걸 못 본 거야. 그냥 지나간 거야. 왜 그래? 성경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걸 성경 보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다는 거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율법하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이 한 구절에 나오는데 똑같다는 거지. 칼빈주의자들의 언약신앙이 뭐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사람들 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믿음받고 그 다음에 지금 십자가 뒤에 사는 사람들 오신 예수를 믿고 믿음만을 구원받아 히레버리니 뭐 이거 뭐 성경을 풀 수가 있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헛소리더라. 노아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 그렇게 가르친다고. 노아가 방주를 져서 구원받았지. 방주 안 져서 봐. 국물 돕지.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 이게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거죠. 그 전에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미카서, 미카서 보세요. 미카서 6장. 5절에 보면 구약에 이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값없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미카서 6장 5절에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은원한 것과 보알의 아들 발람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주의 의를 알리라. 주의 의. 그래서 구약에 계시는 돼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민수기 23장 보세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구약 때 주님께서 그런 예들이 있는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혹 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봐요.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건데 이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형성된 건 이루어진 건 언제? 그 초림 뒤라.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계시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예가 있었어. 그 예가 뭐냐면 발라함과 이스라엘 사건에. 그래서 20절에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복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그 발라함에게 축복하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21절에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거라고. 야곱이 엄청난 죄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발라함이 당연히 저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았대. 이게 지금 신약 은혜 복음에 대한 그 상징이라고. 타입 모형 아래. 그 당시 이게 주의 의예, 주의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그거라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거야. 구약에 아이디어가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초림에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그게 현실화된 거라고.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광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미카서에서 이게 주의 의라는 거예요. 아, 야곱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걸 봐주시냐. 하나님께서 죄를 보지 않겠다. 이거는 네이션이야. 민족, 야곱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은혜 복음의 개개인의 구원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야곱을 저주 안 했다 그래서 그 야곱 안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 아니죠. 출애굽하고 나온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지옥 갔어. 광야 생활에서도 그렇고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족적인 구원과 이 개인적인 구원도 구별 못해 이 목사들이. 그냥 무조건 구약에 있는 거 갖다가 지금도 똑같이 개인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그걸 들이대니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발라함이 충분히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아요. 내가 그 죄악을 내가 보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민수기 21장 보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노뱀의 심판 있죠. 민수기 21장 보면 6절에 보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셔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렇죠? 계속적으로 가야 생활에 거역하는 자들 심판하시고 지옥 보낸다고. 그러나 지금 23장에서 말하는 민족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 발라함 보고 저주하느냐 축복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점을 모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구약은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신명기 6장 25절 보세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구원파에서도 그랬죠? 네. 뭐 노아니 아브라함이 뭐 다 믿음으로 구원받다 다 헛소리로 헛소리 그런 거 없어. 여태까지 여러분이 잘못 배운 걸 속아서. 신명기 6장 구약은 믿음 플러스 뭐예요? 행위라고.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하면 믿어야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해야 돼요. 네. 6장 자, 신명기 6장 24절부터 보면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 등을 행하라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이라. 행이라고 행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틀려요? 맞아요. 로마서 여기서 우리의 의가 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킬 때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세요. 하박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여태까지 그 쓰레기 배운 거 다 버리라고. 그거 가지고는 성경이 풀기는커녕 오히려 꼬인다. 네?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구약 신약 다 똑같다 이게. 믿음으로 못 만나 그런 소리 엉터리가 어딨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잘 봐요. 그 당시에 구약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해? 자기 믿음에 자기 믿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게 루터가 구원받고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은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구절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박국에서는 아니라고. 자기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들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상해. 그러니까 다 무슨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행위를 지킴으로써 의가 된다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풀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은 이렇게 썼지만 이런 뜻은 깊은 뜻은 뭐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는 사람. 다 속는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 시브랑된 사람들 다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영어만 해도 충분히 해석이 되는데 왜 헬라 히브리어 쓰는데 그 다 뭐에 속이려고 다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자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22절 곧 하나님의 의는 정답이 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어. 그 전에 없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알았죠? 우리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예?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믿는 거랑 똑같이 믿었어요. 공생애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 우리 지금 은혜 복음, 은혜 복음 그거라고. 주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죽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말했던 거라고. 어떻게 똑같이 믿고 구원받아?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은혜 복음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그 다음 메시아로 믿으면 그 당시 상황으로는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거 안 믿어도 구원은 그때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대별로. 네.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아니 죽음 장사된 부활도 뭐 이해 못한 제자들이 무슨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곤란하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거를 믿고 그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보고 믿어? 성경에 예수를 보고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보고 믿어? 그것도 잘못 가면 은사들이 빠지는데 다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봤다 이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처럼 예수를 내가 보고 믿었다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볼 수 없어요? 있어요? 또 있다는 사람 나올까 걱정.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세요. 여러분한테 안 나오신다고. 여기 오시는 분은 마귀님이셔. 사탄. 빛의 천사. 빛의 천사가 오신다고 했어. 자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라고. 그거 여태까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다 속은 거야. 다 속은 거라고. 뭘 보고 체험 갖고 그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마귀 받은 마귀예요. 그런 체험 모든 거. 계시 뭐 아무리 계시가 맞더라도 여러분 내일 누가 가다가 교통사고에서 죽는다. 그렇게 계시를 줘도 그 사람이 죽었어도 그건 마귀가 준 거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요? 하나님 쓸데없이 여러분한테 누가 내일 죽는다고 얘기해 주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아니 마귀가 그거 줘놓고 그거 가져가지고 그런 시츄에이션은 그대로 못할 것 같아요? 사람 하나 못 죽일 것 같아? 마귀가? 참 사람들 어리석어. 그런 거 보면
22절 곧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가 믿는 모든 자에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교회 나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코가 팍 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랑 예수의 의와 자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지.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가 나타났나.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의인이야.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을 쏘잖아요. 활. 활 거기 목표에 맞아야 되는데 그 목표까지 못 날라오는데 100피트면 100피트 못 오는 거야. 다 99피트. 그 다음에 50피트 다 거기서 다 떨어지고 그 99피트 쏜 사람이 50피트 쏜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없다고. 똑같다고. 그 표적을 못 맞춘 거야. 빵점은 똑같아. 빵점 그 표적에 100점 90점 80점 있는데 거기 99피트 쏜 사람하고 50피트 쏜 사람하고 똑같이 뭐예요? 빵점. 빵점. 똑같이 죄인이야. 두 배를 쏘든 세 배를 쏘든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현병대에 들어가려면 몇 세, 키가 몇 센치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80이라고 175? 180? 그래가지고 현병대에 들어간다고 이제 크게 큰 애들이 가가지고 떨어졌어. 180이야. 179.5야. 그 다음에 150짜리가 갔어. 떨어졌어. 179.5가 나오면서 야 쇼리야 네가 못하라고냐 너무 떨어지고 나 떨어져 똑같이 떨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179.5라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현명 못된 거는 다 똑같이 못된 거야.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 도달하지 못하라. 다 쇼시야 쇼.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예? 여러분 쉽게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 있고 은으로 만든 쓰레기통 있고 깡통으로 만든 쓰레기통 있어. 세 가지 딱 틀리게 보이죠. 안은 다 같은 쓰레기야. 그 사람이 옷은 좋은 거 있고 뭐 학벌이 많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앉아 있어도 다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데 그걸 몰라요. 그것까지 오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개망나니로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뭐 그거 참 감사히 생각하라고. 그쵸? 자기는 분명히 죄인 거 알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왜 감옥에서 왜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요새? 닥터라고 가가지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받냐? 밖에 나오면 구원받는 사람이 드물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은 최소한 이 23절을 알아. 당신 죄인이야. 뭐 설명할 필요 없어.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착한 짓 하나 지옥 가지 말고 또 그 루터처럼 아예 죄를 짓고 그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얘기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나쁜 짓 하고 구원 받았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은혜 감사해 생각하라고 영광을 돌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앉아서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다. 죄인인 것, 죄인인 건 아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위선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도 나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죄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작게 나쁜 거야 자기야. 작게 죄진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람 한 명 죽인 사람하고 백 명 죽인 사람하고 다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사람 한 명 죽었다 그래서 자기는 선하다는 건 곤란하지. 사람 안 죽인 사람도 수두룩한데. 안 그래? 근데 사람 한 명 죽인 사람은 사람 백 명 죽인 사람 보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자랑한다고 자기가 한 명밖에 안 죽였다고. 그게 재밌냐 이거지. 그 사람의 모습들이 다 그런 거야. 남을 비교해서 자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지옥 가는 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 이 하나님의 단어 중에 리뎀션 뭐 이런 거 TION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단어들이 그 설명된 게 쭉 있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교류 공부할 때 다 공부했죠. TION.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도 설교하는 거 들어봐요. 그런 설교, 그런 용어들을 안 써. 그런 용어 자체를 안 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런 거 구속, 화목, 제물, 뭐, 속죄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써요. 자, 구속을 통해 그 은혜로 중요한 게 뭐예요? 값없이 공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그냥 어렵게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의롭게 되려면 값없이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값없이 내가 의롭게 돼. 공짜로 선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값없이 영생을 얻어라 주님께서 제시를 딱 했는데 선물을 딱 이렇게 주는데 아이 제가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바닥 닦아야죠. 파킹 낚아가지고 이거 해야죠. 맨날 일요일마다 파킹 나서 이래. 그러면 되겠죠.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부엌에서 열심히 해야겠죠. 또 이런 말 하면 또 내 다음 주에 부엌에서 일하지 않나요? 다 아까 내 겁이 나서 설교를 못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다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남아야 돼. 아,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 권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곤란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브가 맨 처음에 거짓말 할 때 창세기 한번 보세요. 그거 그 단어를 빼버렸어. 그 단어를 빼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자, 3장 1절부터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경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굴린 거죠.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거기에 그냥 탁 깨인 거야, 이브가. 예, 왜 깼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던 거야. 그걸 사탄이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다니. 거기. 여자가 옳다고 나가고 이제 뱀한테 얘기 다 하는데 빅마우스가 된 거야.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 혹 죽을까 함이라 그랬어. 혹 죽는다 그랬지. 이 정도로 인간들이 그래요.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해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래서 그 지금 15절 보세요.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쵸? 마음대로라는 풀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없어졌어. 이분은 프릴리라는 것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이 자유롭게 거저 값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뭔가가 인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존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도 믿고 못도 하고 해가지고 값없이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요새 칼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죠? 첫 시간에 칼빈주의를 잘 보면 완전히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문제가 뭐예요?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선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이 생일날 자식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 자식이 선물을 받을 능력이 없는 거야. 받을 능력이 없어. 저쪽으로 타락돼서 저쪽으로 타락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집어넣어줘야 돼. 은혜를 정할 수 없는 은혜를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아. 이게 말이 되냐.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어느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문제는 똑같아. 행위권 가르치는 자들이나 칼빈주의 가르치는 자들이나 똑같이 이 값없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싫어해. 값없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어? 받든 안 받든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 선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맨날 설교하고 떠들고 장로님 목사들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저항하지 못하게 그냥 억지로 집어넣어줘가지고 선물이다 받아라. 그건 선물도 아니에요 사실. 그쵸? 선물은 자기가 좋아서 받는 거지. 강압적으로 내가 지나보고 총을 대고 너 선물 받아. 내 생일날 내 컴퓨터 하나 사줄 테니까 받아. 아, 안 받고 싶은데. 아, 난 저쪽으로 타락해서 못 받는데 아버지. 내가 총을 갖다 대고 있어. 너 받아. 안 받으면 죽여. 선물이야 이거. 그게 선물이냐고. 강압적이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두 가지가 다 값없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칼빈주의자입니다.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 그걸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치 해야 돼 이거는.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했어요. 저 24절까지 하겠어요. 왜냐하면 25절이 굉장히 좀 시간이 갈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그거를 이해 못해 도저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해석을 번역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세웠다 이렇게 한다. 거꾸로 한다. 이거는 과거의 지은 죄를 사하죠. 이 길어져. 구절 가령 구절들을 좀 봐야 돼. 25절부터 봐야 돼.